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지금 현재 창세기 4장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느껴주셨으면 또 묵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음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구속사를 전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어제 살펴봤던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배우고 예배와 말씀으로 회복하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저희 승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더욱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목표의 중요성과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인 아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에게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절 말씀을 보면은 가인의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이 가인의 호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다시 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가인의 죄를 보면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것이 70인역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우야 우리 들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얘기가 어떤 말씀이 의미가 있냐면, 목사님들 자주 설명해 주시는 건데, 가인과 아벨이 얘기를 하다가 가인이 또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란 거예요. 들러 나갔다는 거, 나가자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인 아벨을 어떻게 하고 그 이후에 처리를 어떻게 할지를 이미 계획을 하고 계획 범죄를 세웠다는 거예요. 최초의 계획적인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에 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죄의 제목을 키워요. 죄를 키워요. 죄를 키워서 어디까지 키워요?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키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확한 도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여쭤봐 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죠. 아시면서도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7절에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인은 죄를 더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나오셔서 심판을 선언하셔도 돼요. 하지만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신 이유는 뭐죠?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만 더 주신 게 아니에요. 아래 내용을 보면은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셔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까지 가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자, 우선 이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가인의 대답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죄의 특징은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탓해요? 하나님을 탓해요. 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가정과 교회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이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실현하게 한 것처럼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 돼서 남자의 일을 돕게 하셨어요. 이것은 자녀들에게도 계승이 돼요. 그래서 이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인 이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근데 가인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가 그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결국은 또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탓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내 아내를 탓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을 탓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도인 가정제도를 탓해요.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죄를 드러내세요. 이르실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호소를 듣고 계세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의 심판이 오죠. 땅의 저주를 받아요. 땅의 이 아담의 저주와 다른 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물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이 가인의 저주는 뭐냐면 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냐하면 가인이 저주받은 자이어서.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서 다시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하리라.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부였는데 그가 하던 그 일이 더 이상 그에게 소산을 주지 않아요. 자기의 주업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정의 제도를 부인했어요. 그러자 이 가정인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인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머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리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때 가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이이다. 그리고 계속되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죄는 지적을 받고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들은. 그리고 무엇을 봐요? 나에게 당할 형벌만 봐요. 즉, 나만 봐요, 나만. 내 입장만 생각해요. 내 형편만 생각해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죽은 동생, 내가 죄를 지음으로 피해받은 다른 모든 것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바로 보지 못해요. 계속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 나의 삶, 나의 삶만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참 서글픈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입장만 생각해요. 나의 기준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찾을 생각을 안고 회복할 생각을 못해요. 그때 우리는 계속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생명을 빼앗는 이 죄가 커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7배나 더 받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가인이 지금 받은 저주보다 7배나 더 받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나 때문에 내가 하던 주업무가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받는데 이게 7배나 더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보호받게 하셨어요. 죽임을 면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이거든요. 자, 창세기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현재 보호해 주시고 이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신앙으로 고백이 됐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묵상하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물으심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은 3장 9절과 이제 또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번에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죄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 숨은 의미를 물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을 아우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두리뭉실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런데 이 회개가 없었어요. 자,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말씀은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그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성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 안을 저녁에 거닐고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되죠.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얘기하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바세바하고 동침을 해요. 그랬는데 그 바세바를 통해서 아이가 생겨요. 그러자 다윗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참 다윗답지 않은 비열한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계획은 뭐냐면 우리아를 불러요. 불러서 휴가를 줘요. 집에 가서 쉬고 네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내 동료들이 지금 전장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서 보낼 수 있으냐 그러면서 야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계획이 빗나간 거예요. 죄악의 특징이 그래요. 친절을 베푸는 듯 같지만 더 큰 죄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은 뭐였어요? 우리아를 아예 최전방으로 보내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죠.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은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였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고 이것이 바로 너, 당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했을 때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심판을 달게 받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나. 이거는 뭐 하냐면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아합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팔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분깃을 받을 때 각자의 집안이 받은 분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깃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이에요. 매매를 하더라도 상속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요. 그런데 아합이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서 지키는 이 사람의 밭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러자 이것을 계략을 써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이것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그래서 여호와의 재앙이 선언된 말씀이에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하리라. 자기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다 멸함을 받는 재앙을 받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요나서 1장 6절로 이제 잘하는 말씀인데, 니느웨 성으로 가라앉았을 때 도망갔을 때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자고 있을 때 선장이 와가지고 당신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죄를 지적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씀에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3절인데, 하나님 앞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우리에게는 결산할 때가 있어요. 이 결산을 할 때를 1차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죠. 죄를 짓는 후손들이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죠? 예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요. 결산하게 돼요.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사람이 없어요. 죄는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죄를 자꾸 쌓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다윗이나 요나 같은 경우는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일을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죄의 제목을 쌓고 저주 안에 있게 되고 죽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딤전 5장 8절 말씀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어요. 이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적인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봐도 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복음의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아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선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주심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중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보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구속사에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이가 없어요. 때가 없어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삶. 이것은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능력이 있는 일꾼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죠.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가인은 죄에 대한 경고를 무시함으로 가장 화목하면서 살아야 할 형제까지 살해하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7절에서 나타난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면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이 가정을 깨트리는 이것을 정말 슬픔의 도가니로 만드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은 우리의 결론은 결국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걸로만 나타나요. 그러면서 또 이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또 가인에게서 동시에 나타난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보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회피와 나만 생각한다는 거. 나의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 이것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도 이런 특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언론에서나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보고 비난하는 건 참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지 않으면은 이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 최초의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은 하나님께 최초로 직접 저주가 받은 거예요.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 소산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못 내요.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돼버려요. 가인이 저주에 이 직접 저주를 받은 자가 돼서 이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거든요. 죄는 자연도 죽여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엄한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았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인데 죄에 대한 선고를 받은 가인은 이것을 겸허하게 받지 못해요.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중하다고 불평하고 호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호소를 보고 더 화를 내시고 더 엄히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세요. 인자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참으세요. 혹시 돌아올까? 회개할까? 구원의 복음을 의지할까? 하여 다시 한번 참아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표를 주셔서 그 또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막아주세요. 죄가 확산되는 걸 막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를 볼 때마다 또한 죄가 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강함을 대면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증오하고 죄의 제목을 키워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주를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